안녕하세요. 김영훈 멘토를 인사하고 있는 양정희입니다. 발표는 처음과 본론 결론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거리는 언제나 전 세계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김정은의 연설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은 현재 북한의 입장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에게 불만량이나 깡패라고 말하는 등의 과격한 언어 선정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김정은의 말 하나하나에 온 세계가 주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2012년부터 시작한 김정은의 연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연설인 2017년과 2018년 연설을 선택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선 우선 연설 텍스트를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이나 메인 포털에 차지할 정도로 기존 연설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전문이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연설 형태가 영상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찾은 텍스트를 입력하여서 RC튜디오를 통해 결과값을 도출해내었고 저희는 도출한 결과값에서 가장 손쉬운 비교가 가능한 체험만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체험의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0.002% 이상을 차지한 단어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2017년과 2018년 연설 사이에 겹치는 단어들은 우리, 겉, 민족, 수, 통일, 평화, 결의 등이 있는데 단어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는 우리, 민족 등의 언급이 더 많았고 2018년에는 평화의 언급이 훨씬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연설에만 등장한 표현으로는 반대, 사태, 이념천만한, 핵전쟁 등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는 미국과 남조 선호정당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 연습을 연이어 벌여놓으면서도 와 같은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 이 외에도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의 민족의 운명을 내다피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외국 배족 행위를 한다 등과 같이 차례 외국 배족, 침략자, 반군 등의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면 2018년 연설에만 등장한 표현으로는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국가라는 그리고 이번엔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국가 남이 함께 육한 관계 등과 같이 하나, 번영 등의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 동포들, 상황, 희망 같은 단어 역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의 사용을 단어 그룹으로 표현한 것인데 2017년과 2018년에 공통된 단어인 민족, 우리 등과 같은 단어들이 크게 보이고 2017년 연설문에 등장한 전쟁이나 외세, 당국, 격화, 미국 등의 단어들이 보이면서 2018년에는 회담, 대통령, 오늘, 하나, 무력, 마음 등의 단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분석대로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출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은의 2017년 연설과 2018년 연설 모두 우리, 민족, 통일, 평화, 결의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연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국회독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남조선 정부는 공조를 고발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와 같이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당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8년 연설에서는 하나, 번영, 희망과 같이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남북 관계가 1년 사이에 많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연설에서는 이전까지 언급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서 이 또한 남북 관계의 개선 관계가 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